근데 여기 근데 뭐야? 여기 박정객 알바인데 시간당 만원 주거든. 그 박수만 치면 돼. 와, 만원? 응, 박수 치면 그냥 왕 이렇게 말해 주면 돼. 꿀이야, 꿀. 꿀. 맞아, 맞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요리 프로그램 쳤다 셰프의 진행을 맡은 민태성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미식을 해주실 요리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요리 연구가이신 우리 고등 오렌지 씨를 모셨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어? 근데 이, 이건 뭐죠? 이거요? 예. 조금만 기다려. 예, 오늘 조수 떡볶이의 뒤를 이어 조폭 떡볶이의 명예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눈 가려. 아,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 눈 가려. 야, 저 아저씨 진짜 조폭인가 보다. 그니까. 니가 닮았다. 누가라? 어? 아, 예, 그러면 이제 햄버거 장인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아, 정말 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해 주신 거 보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단계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미쳤다 셰프입니다. 어리고 미쳤다 들어오신 줄 알고 왔는데. 나가 신뢰 한번 주세요.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 일단 떡볶이 장인님의 준비해 오신 거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아, 저기 방송 중에는 핸드폰 조용히 안 해? 오늘 저거 치즈 먹고 사준다고? 나는 그럼 치즈 도전! 어떡하죠? 야, 방송 사고인갑다. 그니까. 야, 시간만 되고 나 가자. 그니까. 어떡하죠? 이거 방송 사고인데. 시간 없으니까 아무나 해. 아니, 어떻게 아무나 합니까? 너 요리할 줄 몰라? 모르죠. 그 동생! 저기 그 떡볶이처럼 빨간색 입으신 분 잠깐 올라와 주세요. 아, 싫어요. 안 가요. 아, 그 좀 올라와 주세요. 아, 싫어요. 빨리 나와. 아, 이 떡볶이는 될 것 같은데 이제 햄버거는 어떡하죠? 아무나 부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아무나 불러요? 아무나 불러. 안 돼요. 옆에 나 놔. 저요? 네. 빨리 나와. 근데 요리 같은 거 못하는데 어떡해요? 모르면 끝나! 방송이 장난이야! 아니, 저 방청객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면 병아! 예, 그러면 떡볶이 장인과 햄버거 장인의 대결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맞아, 무슨 방송국에 방청객 알바하러 가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아, 가지 말래? 가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야, 근데 그 1등 하면 상금이 얼만데? 볼까? 500만 원인데? 뭐? 500만 원? 어. 내가 나이만 젊었어도 막도날드 녀석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방법은 있지만 세월이 따라주지 않는구만. 어디 수제자 없나? 어디 햄버거 잘 만드시는 분? 햄버거 잘 만드시는 분 어디 없으세요? 햄버거 잘 만드시는 분! 아, 햄버거 잘 만드는 장인 어디 없나? 어디 수제자 없나?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햄버거의 장인 KFC가 아니고 G네? KFG 할아버지시네요?
그래. 햄버거 잘 만드시죠? 내가 세월이 그만 흘렀어도 그 녀석을 이겼을 거야. 제가 할아버지 수제자가 돼서 맥도날드를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절 수제자로 받아주세요. 우리 맥도날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우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짜내서 너를 맥도날드냐. 이건 제 부모국의 떡볶이집 있다 했는데 정글이 메일한테 어딨노? 맞다, 이런 정글에 무슨 떡볶이집이고 포기할란다. 아이 갈래. 포기하지 마라 동기가. 할머니, 할머니 누구세요? 네가 찾던 떡볶이 장인. 자르반 1세 같은데? 아니 그건 우리 엄마야. 난 자르반 2세야. 자르반 2세 그 유명한 떡볶이집 아니에요? 맞아, 내가 그 사장이야. 그럼 저 떡볶이 좀 가르쳐주세요. 가구는 돼 있어? 네, 돼 있어요. 혹독한 시련이 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르쳐주세요. 제발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알겠어, 따라와.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7일이 흘렀습니다. 시간 없다고 빨리 시작해. 행사 시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떡볶이 장인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떡볶이 장인님 나와주세요. 떡볶이의 장인이 되기 위해 떡볶이 그 자체가 되어버린 떡볶이 장인 떡볶이맨!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햄버거 장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햄버거 장인님 나와주세요. 맥도날드 아닙니까? 맥도날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떡볶이 장인님과 햄버거 장인님의 7일간 노력 지금 보겠습니다. 요리 시작! 자, 어떻게 더 맛있을까요?
드시오. 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맛있나 봅니다. 하나 더 먹어보는데요. 진짜 소리마저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겠다. 어떠십니까? 여긴 어디야? 와! 내가 떡볶이가 됐냐? 와! 뭐야? 정말 엄청난 맛평가입니다! 환상적이야. 아, 역시 모습도 비주얼도 전부 다 환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햄버거! 우리 막도날드 도시 장인님께서 만든 엄청난 햄버거 탑! 드셔주시지. 한번 먹어보지. 기대됩니다. 어떤 맛 평가가 나올지! 어떠십니까? 여기가 햄버거의 고장 아메리카구나! 예스! 세상에! 자, 떡볶이 장인의 떡볶이와 햄버거 장인의 햄버거 어떤 게 더 맛있을지 자, 고등 오렌지씨 말씀해 주세요! 1등은 남겨주세요. 안 지워지잖아. 야, 안 지워지는가. 쳤다. 이래가 문제 아니고. 맛있어. 맛있다. 이건 뭐야? 이도 안 지워지지. 지워봐봐, 안 지워진대. 내 얼굴에 뭔 묻었나? 니, 아니, 이거, 같은 거 했는데, 내 이것도 안 지워. 니 이제 평생 있는 사람. 안 돼! 아!